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 도착하자 그토록 소망하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광채를 바라는 새 천사를 만나 죄사함과 더불어 이마에 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루마리를 받게 되죠. 그러나 순례길 여정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역정의 세 번째 이야기 시험의 길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시험으로부터 낙담하기보다 이 시험을 통해 나를 성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마침내 길 아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 명의 남자가 쇠고랑을 잔 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 나태, 거만입니다. 여기서 잠이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대로 단순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 나태는 게으름 때문에 잠든 사람이며 거만은 교만하여 영적 권면을 무시하여 잠든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들을 권면하여 그들의 발목에 있는 쇠고랑을 풀어줄 테니 이곳을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찾아와 그들의 먹이가 된다고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웃으며 다시 잠에 빠지고 맙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게으름과 죄의 습관에 심령이 완전히 점령당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길에 나선 크리스천은 좁은 길에서 담을 뛰어 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허례와 위선입니다. 허례와 위선은 헛된 영광의 도시에서 태어나 영예를 얻으려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고향의 사람들 모두가 좁은 문은 멀고 험하여 지름길을 택해 담을 넘어온다고 합니다. 이들이 좁은 문을 피하고 지름길을 택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은 쉽게 신앙 고백을 하고 편안하게 믿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형식만 있을 뿐 믿음은 없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마침내 공고의 산에 도착합니다. 두 갈래의 길 중 허례와 위선은 평탄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내 어두움과 거치는 돌에 넘어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험난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다 아름다운 정자를 발견합니다. 피곤에 지친 크리스천은 정자에서 잠깐 두루마리를 읽으며 쉬다가 오랜 시간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놓쳐버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깬 크리스천은 일어나 지연되었던 순례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크리스천이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이 달려옵니다. 두 사람은 겁쟁이와 불신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천에게 사자 두 마리가 물어 삼킬 듯 버티고 있다고 하며 크리스천이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불신과 겁쟁이는 어려움과 위험을 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다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불신과 겁쟁이의 말이 떠올라 위안을 얻기 위해 두루마리를 읽으려고 찾았지만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되돌아 걸어갑니다. 크리스천은 전에 쉼을 얻은 정자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얼른 가슴 안쪽 깊은 곳에 두루마리를 넣습니다. 두루마리를 찾은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두려움을 통과하고 보니 앞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향해 가려고 하니 불신과 겁쟁이가 말했던 두 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시 떠올라 머뭇거리는 사이 저 멀리 경계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의 말대로 사자 사이를 지나가니 쇠사슬에 묶여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니 아름다운 집이 보입니다. 크리스천은 네 자매의 환대를 받으며 아름다운 집에서 위로와 평화와 쉼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집에 들어서자 평화의 방에서 휴식을 취한 후 서재로 인도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훈련으로 자라가며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다음 날 네 자매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함께 병기 창고로 가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주인께서 마련해 놓은 무기들로 무장합니다. 이곳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할 때 영적 전투가 불가피하므로 교회는 성도들과 일꾼들을 군사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합니다.